2021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이 시간은 전한복음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저는 이 시간에 오늘 허락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는 제목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였고 또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 아침 10시까지도 이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어제서부터 제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역시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고 있는 이 원고보다도 이 시간에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 신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 제자. 그 이후에는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자의 특징들은 보내시는 이의 뜻과 말과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 곧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였고,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하여서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려지는 말씀, 전하여지는 말씀, 전하여지는 그 뜻에 근거해서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었지요. 그래서 15장 1절 하반절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말씀에 근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도 공간 복음에서 보면 특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그 열매는 천지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같이 깨달았어도, 그 말씀과 그 뜻을 받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자랄 수 있고 소멸될 수 있고, 그것이 열매가 가득해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의심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와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시키는 그러한 우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을 믿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굳게 지키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결단이 약하거든 후인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멘.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거룩한 미래를 향하여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전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3절 말씀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보다 먼저 깨달은 것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메신저로 깨달은 것은,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전한 복음은,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구약 39권, 성경
27번. 그래서 천국의 전환은 66국의 3927이라는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 전반에 걸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며 소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대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라고 이렇게 죽는 죽음이 아니야. 이미 창세전서부터 아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형상대로 나타나시고 태어나시고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지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실 때에 그 보혈로 씻어지시고 덮어주시고 부어지심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마실 때에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놓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형벌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지만 과거에, 현재에,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되었지만 죄인 되어진 우리는, 죄인 되어지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분의 보혈에 의하여 죄가 씻어졌지만 우리는 또 존재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끝은 사망이기에 영원한 형벌이기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형벌을 우리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지 영원한 죽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여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서부터 또 34절까지는 바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서 그리고 35절 이하에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죽으심이고, 또 영생을,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들이 이 박자 개념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설교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설명되어지는 경향이 많죠. 이 이야기는 부활은 죽음 끝에 오는 것이고, 이 영생은 고난 끝에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시 분할되어 갔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뗄래야 뗄수 없는 거룩한 영적인 날개요. 이 죽음의 바퀴와 부활의 바퀴는 양쪽 축을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축을 이어서 굴러가게 하는 미래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굴러가는 바퀴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떴다고 3절을 기록하고 있고,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역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는 핵심 주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살아나신, 이 부활은,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기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적인 부활이라고 증거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로서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기억하시고,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이르기까지의 다보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이요, 이 부활의 신앙에서도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 또한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 신앙 안에 초대되어져서 그것을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믿고 나가는 자에게 영생, 곧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용어인, 즉 증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지요. 자, 5절입니다. 어떤 증인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여기 게바는 바로 예수, 베드로의 별칭이지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를 나눴죠. 여러분,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가 있는 자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제자 게바, 곧 베드로와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셨죠. 그리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은 보이셨고 나타나셨고 저들에게 또 가르치십니다. 이때에 모임 가운데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 가운데 벗어나 있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이가 난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끝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 옆구리와 손가락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6절이지요. 시작.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기 이 500여 형제라는 것은 다수의 군중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50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의 그 숫자적인 개념보다 다수의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 부활의 주님으로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여기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지. 혈육을 같이 한 존재이기에 예수님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신체와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의 그 특성을, 육체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야고보가 우리 형이야 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대목이지요.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증거가 분명한 증언에 근거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열두 제자 외에 그 성 그 외에 다른 어떤 부류의 제자들, 예를 들어서 뭐 바나바와 뭐 빌립이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삭되어 이르지 못한 자 같은 이 구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저 자신을 향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고. 그런데 이 말씀의 주체인 존재는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적인 그런 철저한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담에색 두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이 엄청난 만남의 현장 속에서 그는 바뀌어지게 되지요. 변화되어지게 되지요. 예수를 핍박했던 부류가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전령자,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변화되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만나는 이 부활주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 전하는 복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의 인생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이 죄로 인하여 소멸당할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성경대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죄로부터 놓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믿으면 들어간다는 사실. 이 구원의 소식. 두 번째,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한복음 속에 등장되어진 것은 한 개인의 이론과 소설과 우화와 다른 어떤 그 주장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증언하고 증거가 있고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살아나, 날마다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